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욕조나 이런 데서 애들 목욕을 시킬 때 수도꼭지를 만지다가 갑자기 확 온수를 막 틀어버릴까봐 좀 애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들 목욕 시간 내내 수도꼭지를 사수하느라 그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온수조절구 버닝가드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수도꼭지에 그 레버 달려있죠. 온수냉수 조절하는 레버가 달려있는데 온수 쪽으로 일정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재질은 몸체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조여주는 요 볼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이 볼트들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부식이 생기거나 하는 걱정은 없겠죠. 제품 구성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버닝가드라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한 세트 구매하시면 이렇게 피자 모양의 구속 하나하고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육각 렌치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이고요. 요것은 이제 옵션으로 별도로 구매 가능하신 올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는 이게 뭐 언제 얘를 사용해야 되는지 뭐 언제 얘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그 상황에 맞게 한 번씩 설치를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그 화장실 이제 세면기에 있는 이제 수전에다가 이제 버닝가드 요거를 설치를 해볼 건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도꼭지의 이 레버하고 물이 나오는 토수구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와 있는 경우에는 보조 오링 사용 안 하고 요 제품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일단 수도꼭지에서 네, 온수가 적당히 나오도록 조절을 해둔 상태에서요, 여기 이 위치에 맞춰서 버닝가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조절을 안 했는데 바로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설치해주는 위치에 따라서 볼트를 빼서 이렇게 옮겨서 끼워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한 개씩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지게 설치할 수 있고, 볼트를 이쪽으로 끼워주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 같아서 따로 볼트 이동 없이 바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냉수로 틀었다가 네,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쓸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너무 세게 확 틀어서 화상을 입는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레버하고 토수구가 일자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설치하면 돼서 뭐 설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요. 자, 그럼 바로 자리를 옮겨서 토수구하고 레버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꼭지 레버하고 이제 물 나오는 토수구가 이렇게 다른 방향에 각각 떨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의 수전의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세면기 수전이나 아니면은 그 샤워기에 들어가는 수전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토수구하고 요 레버가 일직선,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면기 수전에 이렇게 샤워기가 별도로 이렇게 달려 있는 스타일의 제품인데, 요런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토수구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은 대표적인 얘가 뭐 싱크대에 달려 있는 싱크대 수전 있죠. 싱크대 수도꼭지 보시면은 뭐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조 오링이라는 요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요 보조 오링 제품을 여기다 좀 걸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일단 적당한 온도의 온수가 나오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보조 오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추셨으면은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물을 틀어서 냉수로 쓰시면 되고, 온수는 일정 방향 이상으로 온수 쪽으로 이제 가지가 않죠. 이제 적당한 온도로 물이 나오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전의 레버하고 토수구가 수직으로 일자로 있으면은 요 제품만, 버닝가드 요 본체 제품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수전처럼 수전 레버하고 물 나오는 토수구가 각각 이렇게 수직으로 있지 않고 다른 방향에 떨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요 보조 오링을 같이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 한번 잘 기억하시고 구매하실 때 요것만 참고하시면은 예,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살짝 긴 느낌이거든요. 이 버닝가드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나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옆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하나 더 있는데 요 나사를 풀어 주시면은 네, 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정도까지 수준에서 기둥의 높이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은 걸리는 거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온수 조절구 버닝가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온수 조절 장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는 필수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속이라고 하고요. 꼭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시면서 이제 목욕시킬 때마다 수도꼭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목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버닝가드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